네, 오늘 본회의는 올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 제한해서 국회의 낡은 관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군사법 절차를 둘러싼 폐쇄성, 비밀성에 경종을 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진 강군의 길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립학구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또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디지털 원격 교육법 등을 통해 교육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수술실 CCTV법 처리로 국민과 의료진 사이에 신뢰의 초석을 놓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종부세법,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사회서비스원법, 또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법, 인앱 결제 방지법 등이 개혁 법안들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안 등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도 상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입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 못지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만 없거나 의무를 면해받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편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철저한 책임윤리 위에서 세워진 편집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도 이 같은 정론직필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당을 봐달라, 정부를 봐달라 이런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인포데믹의 위기에서 고통받고 계신데 그 국민을 지키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다 하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의 1인 지배구조, 죄송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또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야당도 반대만 일삼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국민의 피해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을 또 원칙을 소상히 국민들께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